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정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송파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웅 위원이 좀 바른미래당 계열 사람들하고 좀 친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오늘 결국은 여당이 한동훈 비대위를 아마 출범을 시킬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여전히 윤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심이 한동훈이를 원하면 윤심이 시키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당에서도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이런 것이 고민인 모양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권의 결정적인 고민거리고 지금은 당내 반대의 의견이 좀 비등하지만 조금 시간이 가게 되면 대안 부재론 때문에 결국 한동훈 씨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시켜서 그렇게 출범 안 하겠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전체가 이제 흐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세가 그런 쪽으로 좌표가 쫙 흘러갈 때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하고 저는 그 대세를 한번 약간 거리를 두고 옳고 그름을 한번 정도 따져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수 의견이지만 다른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 며칠 전입니다. 나이가 꽤 드시고 조선일보의 전 주필이었던 유견일 관련 며칠 전입니다. 국힘은 한동훈이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참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저렇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구나. 뉴 국힘은 한동훈이 이끌라. 바른 미래계의 탄핵파는 기회주의 꼼수 그만 뿌려라. 이렇게 이제 유견일 전 주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은 어떨까? 그래서 저는 조금 유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 이제 오늘 또 보니까 이 뉴데일리에 좀 톡톡 쏘는 그런 칼럼을 많이 게재하고 또 공병호 TV에서도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소개하는 이양성 군산대학교 무역학부의 교수로 계시는 이양성 칼럼에서 김웅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아바타가 한동훈인데 한동훈이를 하면 백석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평가할 때 아 김웅 씨는 바른미래당 계열이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김웅 씨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동훈에게 맡길 게 모든 걸 맡겨라 뭐 이렇게 이제 정권을 줘라 이렇게 더 세게 나오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그런 뉴데일리는 아주 그냥 내놓고 뭐죠. 예, 나이가 좀 드신 류건일 주필뿐만 아니고 이 이양성 칼럼까지 그냥 아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봤습니다. 한동훈에게 맡길 거면 모든 것을 맡겨라. 총선을 앞둔 상황이고 지금 한국 우파 진영에 꼭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전략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략 전술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선거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제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변경되지 않고 시행되는 이런 부분은 이 양성 교수도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찾을 때 대안에 대해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양성 씨나 류건일 씨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일단 무조건 선거 부정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무슨 한동훈이가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제가 늘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오든 윤석열이 할아버지 와도 해결 못한다. 현재 사전투표 제도는.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양성 교수는 선거 문제는 일체 언급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전투는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고 투지로 하는 거다. 정신 승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표를 만드는데 무슨 투지가 뭐고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딴짓을 거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쏠려가기 때문에 그 이제 여기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양성 교수의 결론은 그냥 비상대책위원장도 맡기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한동훈이 주도로 다 맡겨라. 그럼 한동훈이가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유근일 주필의 주장이 뭐 사심이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양성 교수님의 주장도 사심이 있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두 분의 이야기에서 또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현상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한동훈 씨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정치판은 경험이 또 필요하거든요. 경험이. 아이 뭐 공 박사님 경험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사실만 내려놓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술, 이 정치도 기술이 필요하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물론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다가 선전할 수도 있겠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지나치게 여러분들 그런 쪽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검사 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험 전혀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경선 과정부터 저는 아주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구세주 같은 사람이 꼭 오기를. 평생 여러분들 위에서 지시 내리면 지시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검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그런 국정운용의 난맥상도 보면은 그냥 의지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치라는 거가. 전혀 여러분들 뭡니까? 감을 맥을 못 잡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이 그냥 경로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경험이라는 거가. 경험을 안 해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가 맡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권을 갖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경험이 있어야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은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노예한 사람들입니까? 한동훈이 이미지를 빌려오고 그다음 이런 자기들이 다 꾸며가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양성 교수님이나 이런 분만 하더라도 글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순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